이탈리아 리카 리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모카포트를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도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요. 차츰차츰 그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들은요. 모카를 끓이는데 커피가 위로 알로 안 올라오는 경우,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 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모카를 끓이는데 그 보일러 위쪽에 거기서 김이 옆으로 새어 나오는 거. 또 모카가 폭발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금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선 점검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실질적으로 내 모카포트가 정말 안전한지 그거를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모카포트가 사고가 날 경우에 정말 안전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은요. 안전밸브를 점검하는 건데요. 내 모카포트의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안전밸브를요. 안쪽에서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이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보려면은요, 이 안전밸브를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 보세요. 이걸 이렇게 밀면은 이게 밀려 나와야 돼요.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안쪽에서 밀어 볼게요. 아, 저는 이게 느껴지는데. 잠깐만, 밀어볼게요. 제가 이걸 밀어볼게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지금 하도 요게 이제 안전밸브가, 이 안전밸브가 작아서 조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로 한번 밀어볼게요. 우리가 손으로 하면은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니까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보이시죠? 예, 들어갔죠? 다시요. 이렇게 보이려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나오지요? 아유, 다시 이걸로 해볼게요. 힘드네요. 예, 생각보다. 손으로는 바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건 될래나? 나왔지요? 놉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아, 정말 힘들게 했네요. 다시 한번 재밌네. 자, 이 안전밸브 안쪽을 이제 이렇게 밀어줍니다. 손으로는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나가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니까 이게 워낙 조그매가지고. 자, 다시 한번 밀어볼게 보세요. 자, 밉니다. 나왔죠? 아이고, 들어갔다. 잠깐만. 네, 나왔죠? 놓을게요. 들어갔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돼 있다면은, 만약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 이 내부에 압력이 너무 높아졌을 때에 요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은 폭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여러분 청소를 안 해주시면 바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물을 이 안전밸브 밑으로 넣어야 하는가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넣으면 우리 특히 유럽에서는요, 유럽의 물에 석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안전밸브 쪽에 가서 이제 이 물이 닿게 되면은
그 석회가 여기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석회 찌꺼기가 쌓이게 돼가지고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정말 그 위험한 순간에 작동을 안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가끔씩 닦아줘야 되고 요 물을 이 안전밸브 안으로 넣어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마 유튜브 최초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이 모카를 사용하게 알려드리는 게제 목적이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커피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이탈리아 살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 이런 거는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안전밸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안전밸브 가끔씩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야 또 맛있는 모카 커피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오차오.